책을 좀 보시면 286쪽에 지적 측량 절차 나와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빈출이라는 표현이 있죠. 빈출. 매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림 중에서 좀 쉽게 나오는 게 노란색. 그럼 좀 어렵게 나오면 순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얀색.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그냥 듣고 그냥 용어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보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오른쪽에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요거를 보실 건데요. 이것도 뭐 기초과정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맞아요.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측량 기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각도, 뭐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과라고 불러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룬 결과라는 뜻입니다. 성은 이룰 성자, 과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 지적 측량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하는가. 이를 지적측량성과 적부심사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이거를 생략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불러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두 번째 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청구와 적부 재심사 청구 두 가지가 가능하게 돼요. 이때 지적측량 적부심사나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느냐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요 이해관계인은 누구냐면 100번지 토지를 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 자를 토지 소유자라고 부르고요. 99번지 토지 소유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경계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요. 걔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외우셔야 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를 얘기하겠죠. 지적측량을 담당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도 왜 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면 자신이 한 측량 성과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물론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청구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측량의 주체죠. 맞아요. 검사 측량을 하는 자인데 이 검사 측량을 한 지적소관청이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번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청구해야 될 겁니다. 적부심사는 검사 측량까지 거친 결과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검사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 측량의 주체인 지적소관청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누굴까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장, 도지사는 딱 한 사람이죠. 그럼 한 사람이 이 적부심사를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공정한 처리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시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다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지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방 지적 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으니까 의결을 할 때 잡무를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적부심사 청구서 제출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결국은 청구의 상대방은 둘 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대통령령이 뭔지 아십니까? 공법 시간에 하셨어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고 조례 있고 뭐 이런 거 하셨죠? 네. 공간정보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출의 상대방도 누구란 뜻이에요?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구서는 지금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도지사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겠죠. 나중에라도. 그럼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런 건 다 출제가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의결이 될 때는 위원회 위원 가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가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안이 복잡할 수도 있죠. 맞아요.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60일 갖고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장 기간은 며칠일까요? 90일까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러면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통지를 하느냐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조심하실 것은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미시지 또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이해관계인과 요 이해관계인은 의미가 다른데요. 글자는 똑같은 글자를 쓰지만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 인접토지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 얘가 청구했다면 얘 둘이 이해관계인. 결국은 7일 이내에 통지해주는 상대방은 누굴까요? 전원.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통지를 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전화로 알려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고민하겠죠.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고민하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여기 써놨는데 90일 동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고민을 해보고
90일 동안 고민을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야 되겠죠. 시도지사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누굴까요? 네? 국장님은 끝에야 2급밖에 안 돼요. 장관님은 너무 높아서 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하고 국장 그러면 네, 아마 심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관정보법에서는 공법 선생님과 달리 네, 국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급밖에 안 되는데 2급, 3급. 그렇죠. 장관님은 네, 굉장히 높은 거고 급이 없을 정도로 높죠. 네, 아닌가요? 차관보가 1급이니까 네, 국장님은 2급 아니면 3급밖에 안 돼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토부 장관.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이름은 중앙지적위원회라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뭘요?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잡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재심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우리 공관정보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청구의 상대방은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그러니까 제출의 상대방도 청구서 제출의 상대방도 누구란 뜻입니까? 둘 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됐다면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아주 열심히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복잡할 수도 있죠. 따라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을 넣어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최장 기간은 90일이에요.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지체 없이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기가 의결됐으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의결서 4번을 보내겠죠? 7일 이내에 통지를 한 다음에 의결서 4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보내게 돼요. 의결서 4번을 보낼 때는 여기도 의결서가 있겠죠? 맞아요. 의결서 4번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고치게 돼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잘 보시면 똑같죠? 똑같습니까?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 절차가 똑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거는 요 노란색 빼고는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유는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그 규정이 준용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95%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절차에서는 되셨을까요? 물론 지금 외우는 건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이때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게 출제가 되면 순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때는 그게 순서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되셨을까요? 그렇죠? 외울 수 있을까요? 이거 연습장에다가 한 다섯 번만 그려보면 다 외우실걸요. 연습장에다가. 네. 그 내용이 이제 287쪽부터 보시면 여기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위원회 구성기능 이런 건 나중에 교재 받으시면 밑줄을 칠 겁니다.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 그냥 가볍게 이 그림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교과서 받으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구들은 다 줄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올 게 뻔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이제 290쪽에 지적정리 및 등기 촉탁 여기를 보실 건데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조사와 측량.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여섯 가지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건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도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즉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소재, 지번, 지목과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수집된 정보들은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이 등록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죠. 맞아요. 이때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행정구역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소재지 달라지겠죠? 맞아요. 명칭이 바뀔 때도 소재지 달라질 테고 지번은 토지가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지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 바뀌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밭농사 토지에다가 밑에 상수도 하수도 설치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전이 뭐로 바뀝니까? 대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도 토지가 합병이 된다든지 분할이 되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도 합병이나 분할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좌표값도 합병이나 분할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을 이제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소재지가 철산동에서 금산동으로 바뀌었으면 여기다가 철산동 지우고 금산동으로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전에서 대로 바뀌면 여기 전을 고치고 대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 이동이 나타났을 때 그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즉 지적 공부를 고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개명을 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주민번호 성전환 수술을 하면 주민번호 바뀝니다. 주소 이사를 가면 주소가 바뀌어요.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뭐라 불렀죠?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었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고쳐야 되겠죠? 그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뭐라 불렀죠?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기억나셔요? 그런데 이 토지 이동은 원래 이 단어가 일본 애들이 만들 때 변경될 때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됐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도 토지 이동 정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뭐죠? 신규 등록. 이게 뭐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렇죠. 그것도 이제 토지 이동 정리에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추가가 됐으니까. 되셨을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출제가 돼요. 세 가지 정도가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먼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멋대로 고칠 수는 없으니까 결의를 한 다음에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합니다.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언제 이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는지 불분명해져요. 이 서류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지만 지적 공부가 정리되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두 번째 토지 대장 따로 임야 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대장 정리하는 경우 있겠죠. 토지대장 고치는 경우. 그때도 토지대장 고칠 때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고 임야대장을 정리할 때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고칠 때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정리할 때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따로 작성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로 구분해서 하나씩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보통 이 토지이동 정리는 보통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하겠죠. 토지이동을 결정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고치겠죠. 그러면 결국은 토지이동 정리, 즉 지적공부를 고치게 된 것은 원인이 뭐죠? 소유자의 신청이겠죠.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거 맞아요. 따라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결국은 지적공부를 고쳤다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는 출제가 될 게 뻔해요. 문제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중요하고. 그러면 이 소유자 정리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다섯 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것처럼 여기서는 뭘 작성해야 될까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점,
정리하는 시점이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 있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소유자 부분은 고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치는 걸까요? 앞에서 여러 번 했는데. 토지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는 장부는 두 가지가 있죠. 지적공부와 등기부. 맞아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친다고 했을까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치는 겁니다. 얼핏 들은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생소해요. 네. 소유자를 고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친다고 했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유자의 기준은 뭐라고요? 등기부. 따라서 소유자를 고치는 것은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 고칠 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게 신규 등록 신청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 부분을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가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 준공사 확인증, 협의서, 기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은 그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그래서 앞쪽이 기억이 안 나시면 뒤쪽이 어려워져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용어에 치중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용어만 설명을 드리면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론을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 이론도 좀 들은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 안 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1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에는 주된 정보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겠죠.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부수적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이. 토지의 표시는 기록이 된 상태인데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소유자 부분도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는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다면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소유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즉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로 볼까요? 국가 소유로 봅니다. 즉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 국유재산이 가능성이 높고 국유재산의 총괄청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총괄청. 그런데 이 토지가 특수한 지역에 있으면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관리청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국유재산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이 부분에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이건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으로 등록해야만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둘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돼 있고 등기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전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죠.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매입계약서 또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납세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국으로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만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섯 번째, 불부합 통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부합 통지의 개념은 뭐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지입니다. 부합은 뭐죠? 합치되지 않는다는 통지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불부합 통지의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져요. 두 개의 공적인 정보 뭐가 있었죠? 지적공부와 등기부. 맞아요. 그래서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그 정보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는 뭐라고요? 지적공부. 그리고 이것은 등기부. 지적공부는 주된 정보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이름, 주인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가 될 테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갑구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인번호, 주소가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요 그림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일까요?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어디 소속이죠? 행정부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등기소. 등기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적인 장부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일치해야 될 겁니다. 왜?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장부니까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일치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소속이 달라요. 지적소관청의 소속은 행정부고 등기소의 소속은 사법부입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토지의 표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은 나타날 수가 있고 소유자의 이름, 주인번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토지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되고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고쳐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된 정보인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부예요. 따라서 지적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토지의 표시니까 이것만큼은 사력을 다해서 수집해서 등록할 겁니다. 이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한 장부고 권리 중에서 어떤은 뭐죠?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공시 정보예요. 따라서 소유권만큼은 정확하게 등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친다고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치는 걸까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고치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하죠. 소유자 정리.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 이동이 나타났고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 정리라는 얘기는 요게 바뀌었다는 거죠. 요게 바뀌었으니까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해서 이게 바뀌었다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되겠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한 다음에 등기소에 니네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요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고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를 한 지적소관청은 지적분배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등기소에다가 너희 네가 갖고 있는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해서 고치는 걸 요구하는 거. 뭐라고요?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정확하게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얼핏 되시겠어요? 네. 두 번째. 여기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기도로 이사를 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해요.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하는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소유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세권자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전세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예요. 이때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고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등기라고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통해서 주소지가 경기도로 바뀌었으면 여기도 서울에서 뭐로 고쳐야 될까요? 경기도로 정리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끝나게 되면 이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알려주게 돼요. 여기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치라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주소지를 경기도로 정리해야 되겠죠. 즉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번이 100에 1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에 11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100에 1번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에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번이 다르니까. 다른 토지라고 확정짓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토지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불법 통지라고 불러요. 불법 통지.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어서 소유자 부분을 너의 통지에 대해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다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죠? A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고치는 등기, 이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몇 달을? 한 달을. 한 달 동안 이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0의 11번지를 뭐로 고치는 등기? 100의 1번지로 고치는 등기. 왜요?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니까? 지적공부니까.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했으면 이제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 등기소는 다시 한번 통지해 줍니다.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이 지적소관청은 이제 이 소유자를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인데 미치겠죠? 네? 근데 괜찮아요. 뭐 아직 1년이나 남았죠. 이거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다 기억나셔요. 한 10달 후에는 저거 또 해? 짜증나네. 뭐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이 이제 지적 정리의 소유자 정리와 토지 이종 정리를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인 A에게 알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굽니까? 소유자. 토지 이동 정리를 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네 토지의 지적공부의 토지 부분을 정리했다라고 알려야 되겠죠. 언제? 모를 때는. 안다면 구태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모를 때만 알리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1쪽에 지적정리 등의 통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통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보시려면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1번부터 8번까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13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8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다 모르는 경우예요. 아는 경우는 통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실력이 좀 더 올라가시면 왜 모르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통지 시기, 거기 1번을 보시면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느냐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등기부부터 먼저 고친 다음에 이거죠 이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부까지 깔끔하게 고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할 겁니다. 맞아요. 이때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가 되겠죠. 며칠일까요?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등기부 고칠 이유가 없으니까 짧겠죠. 며칠일까요? 7일. 그렇죠. 등기소 갔다 와야 되는 경우는 15일.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는 7일. 이게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없네. 있네. 어디를 보시냐면 293쪽. 왜 이게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자가 네, 흐름에 따라서 책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등기촉탁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촉탁. 이걸 보는 거죠. 그러겠죠. 네.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 사항은 뭐죠? 이거 외우셨는데. 소재.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값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의 표시사항은 뭘까요?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의 표시사항. 뭐죠?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얼핏 기억나실까요? 소지 종구면은 뭐죠? 건물. 토지는 소지 지면. 등기부의 등기사항이죠. 그러면 여기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뭐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와 좌표값은 등기부에 등기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까지만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등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지적공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달라졌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수 관청은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불러요. 왜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니까? 지적 공부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셔요?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경계와 좌표를 정리하게 되면, 고치게 되면 등기소의 표제부에, 등기소에다가 표제부의 경계와 좌표값을 고치라고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요? 등기부에는 경계와 좌표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면 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경계나 좌표가 달라지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죠. 면적이 달라지니까 변경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인데 이 경계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줄어들죠. 그럼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똑같이 옮깁니다. 이렇게. 그럼 면적이 똑같을 수도 있죠. 변경등기 촉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좌표는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변경등기에 그러면 거기 변경등기 촉탁사유가 나와 있는데 293쪽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안 외우셔도 아 이거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달라지는 거구나 단번에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개도 아닌데 넘기십니다. 이제 앞으로 등록상 정정을 보실 건데 등록상 정정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